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팔꿈치, 니킥, 클린치 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타격계의 끝판왕 무술로 평가받는 무에타이. 실제로 무에타이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살벌하죠. 오늘 차도로 방송의 주인공은 무에타이의 본고장 태국에서 인정받은 진정한 낙무아이 후악가우 포 프라목 선수입니다. 아, 참고로 무에타이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차도로 무에타이 편도 check it out 해주십시오. 차도로 채널에서 바나나 나무를 킥으로 때려 부수는 영상이나 스파링 파트너에게 마음껏 복부를 때려보라고 하는 영상은 이미 여러 번 소개한 적 있는 만큼 후아까우 선수는 저 차도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입식 타격 선수 중 한 명이죠. 오늘의 주인공인 후아까우 선수는 일본 입식 타격 단체인 K1에서 활동하여 전 세계의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때 일본 단체에서 활동한 탓에 후아까우라고 발음되고 있지만 실제 발음은 후아카우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뿌아까오가 더 친숙한 만큼 오늘 영상에선 뿌아까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982년생인 뿌아까오 선수는 태국 본토에서 각종 무에타이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으며 K1이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킥복싱 단체라고 평가받는 시절에 두 차례나 챔피언을 한 경력이 있는 초강력 격투기 선수입니다. 어느덧 만 37살인 뿌아까오는 이제 노장 소리를 듣고 있긴 하지만 아직 컴뱃 프레스지에서 세계 라이트급 11호 평가받고 있는 만큼 절대로 그 기량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태국은 워낙 어릴 때부터 무에타이 경기를 뛰는 만큼 뿌아까오 선수도 만 8살 때부터 무에타이 경기에 출전했으며 150전 130승이라는 미친 기록을 세웁니다. 참고로 지금 뿌아까오 선수의 전적은 274전 238승 24패입니다. 아, 레알루 미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주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태국 현지 챔피언급 무에타이 선수들은 보통 다 이 정도로 자주 경기를 치른다는 것.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의 전투민족인 것 같습니다. 10대 시절 방콕에서 주로 활동한 뿌아까오 선수는 여러 단체에서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며 벨트 컬렉터가 됩니다. 그의 첫 챔피언 벨트는 옴노이 스타디움 패더급 타이틀이었고 그 뒤로 태국 패더급 전국 챔피언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태국 내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때는 2004년 만 22살인 뿌아까오에게 드디어 K1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22살이라면 보통 신인의 나이이지만 8살 때부터 돈을 받으면서 경기를 뛴 뿌아까오는 어느덧 14년차 파이터가 되었습니다. 2004년 4월 7일 뿌아까오는 뉴질랜드 출신 킥복서 조던 타이 선수와 K1 데뷔전을 치릅니다. 참고로 조던 타이 선수는 뉴질랜드에서 복싱 챔피언 그리고 킥복싱 챔피언 출신이죠. 주로 오세아니아 쪽에서 활동해서 국내 팬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뿌아까오 선수의 K1 데뷔전이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트렁크의 타이 선수, 하얀색 트렁크의 뿌아까오 선수. 경기가 시작한 지 10초 만에 타이 선수는 헤드킥을 노리며 경기를 일찍 끝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라운드 30초 정도 지났을 무렵 뿌아까오는 타이 선수의 복부를 향한 미드킥을 날렸고 정확한 타이밍에 타이 선수는 카운터로 오버핸드 라이트를 노리죠. 저 오버핸드 라이트 무게에 실린 KO 펀치였는데 실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1라운드 내내 두 선수는 불꽃 튀는 접전을 펼칩니다. 뿌아까오는 묵직한 레그킥도 하나 꽂아 넣어주죠. 확실히 뿌아까오는 빰 클린치와 니킥도 깔끔히 활용해주며 압박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2라운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타이 선수는 밀리고 있었지만 기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맞받아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뿌아까오의 번개 같은 타격 그리고 화려한 니킥 활용력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경기는 마지막 3라운드까지 갑니다. 시작하자마자 타이는 미드킥을 날렸고 뿌아까오는 바로 킥을 캐치합니다. 타이 선수는 점수로 밀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무게에 실린 오른손 공격을 시도하지만 정타가 나오지는 않죠. 그렇게 결국 경기는 판정까지 갑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데뷔전에서 승리한 뿌아까오는 그렇게 K1 월드맥스 2004 월드 토너먼트에 출전할 자격을 따냅니다. 첫 경기로 호주 킥복서 존 웨인타 선수와 붙고 3라운드까지 가서 심판들의 판단하에 연장전 네 번째 라운드로 돌입합니다. 아무래도 토너먼트인 만큼 최대한 피해가 없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연장 라운드라니. 어휴. 연장전까지 12분의 전쟁에서 이긴 뿌아까오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준결승전에선 코이루 이마키 타카유키 선수와 붙습니다. 1라운드부터 압도적인 뿌아까오 선수, 방금 4라운드 접전 펼친 선수 맞나요?
레그킥에 니킥에 클린치 운영에 와 정말 엘리트 무에타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기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1라운드 49초 남겨놓고 뿌아까오의 니킥이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타카유키 선수는 다운당합니다. 야 다시 한번 보시죠. 정말로 아름다운 니킥입니다. 타카유키 선수가 겨우 일어날 때 잠깐 카메라가 관중석을 보여주고 타카유키 선수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필사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그런 장면이죠. 1라운드 남은 시간 30초 동안 뿌아까오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다가 이렇게 1라운드 끝납니다. 2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레그킥을 주고받은 두 선수. 하지만 2라운드 시작한 지 10초 만에 타카유키 선수는 복부에 니킥을 수차례 허용하고 복부라지고 맙니다. 타카유키 선수 겨우 일어나죠. 하지만 힘겨워 보입니다. 그렇게 경기 바로 끝내러 들어가는 뿌아까오 선수였습니다. 또 한 번의 연속 니킥으로 타카유키 선수는 쓰러지고 심판은 두 손을 저으며 경기가 종료됐음을 신호합니다. K1 데뷔하자마자 토너먼트 출전권을 따내고 뿌아까오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는 다름 아닌 마사토 선수였습니다. 마사토 선수는 일본의 데스타 선수이며 K1 월드 맥스가 마사토 선수를 띄워주기 위한 무대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마사토 선수는 K1의 아이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뿌아까오 선수는 빰 클린치 운영을 오지게 해주면서 상당히 심각한 데미지를 가하지만 마사토 선수는 판정까지 버팁니다. 심판은 경기가 무승부라며 연장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이 장면 해외 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죠. 아무리 라운드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도 명백히 보이는 기량 차이는 좁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라운드도 끝이 나고 뿌아까오 선수는 판정으로 K1 월드 맥스 2004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을 따내고 경기 직후 마사토 선수는 갈비뼈 골절과 안면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날 뿌아까오 선수가 클린치를 너무 잘 써줘서 일본 데스타에게 개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K1 룰이 개정됩니다. 뭐 사실 K1이 공식적으로 뿌아까오 선수 때문에 룰을 바꿨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그래 보였던 것이죠. 그 다음 해인 2005년에도 K1 월드맥스에 출전한 뿌아까오 선수. 결승전에서 앤디 사워 선수와 붙고 매우 논란이 많은 판정패를 당합니다. 3라운드 후 심판은 연장 라운드를 요청했고 네 번째 라운드도 무승부라고 주장한 심판 덕택에 이 경기는 총 5라운드까지 가며 뿌아까오는 5라운드의 접전 이후 판정패를 당하고 말아버립니다. 편파 판정이라는 논란을 뒤로하고 아쉽게도 2005년에는 준결승에 머문 뿌아까오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토너먼트 결승에서 다시 만난 두 선수,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하지만 1년 만에 만난 두 선수의 경기 결과는 첫 경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두 선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1라운드부터 불꽃 튀는 접전을 펼칩니다. 룰이 변경되어 클린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뿌아까오였지만 발차기를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1라운드가 끝나갈 무렵 뿌아까오는 잽과 레그킥을 상당히 많이 명중시키죠. 2라운드 58초 지났을 무렵 뿌아까오 선수의 레프트가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순간 꼬꾸라지는 사워 선수, 이대로 다운! 사워 선수는 다운당하고 나서 심판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영상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린치 상황에서 사워 선수는 심판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쳐다보며 그가 고개를 돌린 순간 뿌아까오는 정타를 명중시킵니다. 사워 선수가 반칙을 주장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잠시 집중력을 잃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운당합니다. 그리고 대충 1분 뒤 뿌아까오 선수는 계속 연속적으로 어퍼컷을 사워 선수의 턱에 꽂아넣고 두 번째 다운을 뺐습니다. 사워 선수는 일어서서 다시 싸울 준비를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어퍼컷 후 창처럼 빠르고 정확한 스트레이트를 찔러놓고 사워 선수는 한 라운드에 세 번이나 넉다운을 당해 경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야, 지난날의 패배를 깔끔하게 씻었죠. 최근 차도루에서 효도루와 크로캅 라이벌전도 소개하고 퀸튼 잭슨과 반달라이 실바 선수의 라이벌 관계도 다룬 적이 있죠. 사워 선수와 뿌아까오 선수는 커리어를 통틀어 총 3번 싸운 만큼 다음 기회에 꼭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뿌아까오 선수는 이렇게 두 차례 K1 월드 맥스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룰이 바뀌어도 우승해버리니 정말로 사기적인 능력입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K1 월드맥스 준결승까지 올라간 뿌아까오 선수. 그가 준결승에서 만난 선수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라운 킥복싱의 이성현 선수였습니다. 당시 이성현 선수는 K1 코리아 맥스 2013 토너먼트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으며 그전 해에는 라이즈 라이트급 벨트를 땄었죠.
참고로 2019년 7월 이성현 선수는 마츠쿠라 신타로 선수와 5라운드의 사투 끝에 승리를 거머쥐고 라이즈 미들급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아무튼 분량상 오늘은 K1 두 차례 우승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 경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성현 선수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라운드부터 뜨거운 경기를 펼치는 두 선수.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뿌아까오 선수이고 이 경기도 이미 수차례 본 경기이긴 하지만 왜 저도 모르게 화면 속 이성현 선수를 응원하게 되는 것일까요? 1라운드 25초 남았을 무렵 로프를 등지고 있는 이성현 선수 안면에 니킥을 날린 뿌아까오 선수. 하지만 이성현 선수는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타이밍을 잘 계산한 라이트를 날려줍니다. 3라운드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전투를 벌인 두 선수. 경기 자체는 워낙 화끈한 두 선수라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재밌었지만 이성현 선수는 아쉽게도 판정패를 당합니다. 뿌아까오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스터 스트라이커 엘리트 타격가입니다. 뿌아까오가 너무 강해 클린치를 제한하는 룰을 만들어버렸고 룰이 바뀌어도 선전할 정도이니 저는 개인적으로 뿌아까오 선수가 우리 시대 최고의 타격가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